바다 위 가슴에 등불 하나씩 품고 배에 올랐습니다. 아이, 기대를 하냐 갖고 있죠. 보고만 있어도 마음까지 환해지는 멸치대가 있어서죠. 칼바람 맞으며 서 있어도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립니다. 예, 추워도 이런 게 좋아요. 계속 우리는 1년 12달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단단히 옷깃을 여미고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 겨울바다의 맛이 깊어갑니다. 누구보다 일찍 아침을 여는 곳, 서해 대표 항구인 신진항입니다. 오늘 이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은 30년 경력의 이종군 선장입니다. 내 오늘 나가면은 뭐 다른 데들보다 내가 얼마나 작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다른 거 없어요.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건 불빛만은 아닐 겁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만선을 기대해 보는 것이지요. 다시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 한 거냐? 글쎄, 손가락 크기로 하시면 어느 정도? 항구에서 배가 출발한 지 5시간. 드디어 어군이 포착됐습니다. 멸치 어군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많이 나와야 돼. 계속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쫙 막 이 밑에 저런 식으로 펴버린다고. 예? 잡아. 선장의 명령 따라 선원들이 조업을 시작합니다. 어군이 발견되면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떨어뜨려 고정시킨 후 그물을 바다에 펼치기 시작하죠. 조류에 의해 그물 쪽으로 멸치가 밀려들어와 잡히는 안강망 어업 방식.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멸치대를 놓칠 수 있어서 그물을 제대로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물이 꽈지는 거 안 꽈지는 거 확인해야지. 그물이 꽈지면 그게 안 돼. 투망 후에는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죠.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9명의 선원 모두 만선을 바랍니다. 아이, 기대를 하냐 갖고 있죠. 시험 성적 받아보듯 그물을 끌어당겨 보는데 이빨 쳐들어야 내가 만들었던데. 9월부터 12월까지 서해를 은빛 바다로 물들이는 반가운 손님 멸치. 최고 좋은 멸치. 최고 상품 방. 기대에는 못 미치는 양이지만 배 위를 수놓은 은빛 물결은 선원들에게는 멸치 이상의 의미일 겁니다. 다시멸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멸치가. 요새 올해는 멸치값이 좋아가지고 좋아요. 멸치는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 위에서 바로 삶기 시작하는데요.
멸치 삶는 거는 한 20년 되고 이제 멸치 삶기 전에 칼치 잡고 그럴 때 배 탄 건 한 35년 되고 하대 우리 생활 터전이죠 뭐 우리 가족 다 생활 터전이죠 뭐 애들 다 공부시키고 뭐 다 했으니까 삶아낸 멸치를 나르는 젊은 선원들도 훗날 이 바다를 고맙게 기억하겠지요. 한 번 출항하면 보통 12시간 이상 조업을 이어가는 멸치잡이 배. 멸치가 오가는 길목에서 늦은 밤까지 투망과 어획 작업이 계속됩니다. 잘 될 거이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이것도 바닥에 선장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선원들이 열심히 뒤에 따라줘야 돼 선장님. 멸치가 맛있는 이유는 이들의 값진 수고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겨울 추위가 몰려올수록 더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경운기 운전을 맡고 아내가 배 위에 올랐습니다. 갯벌이 열리면 배를 매달고 바다로 향하는 부부. 30년째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보셨어요? 덜컹거리는 배 위에 있어도 아내는 기분이 좋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싣고 온 배를 분리시킵니다. 오늘은 다행히 경운기를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이 있어 큰 수고를 덜었지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매번 힘들게 네. 이렇게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물이 쓰고 들어오니까. 여기 우리 신랑이 경운기 저기까지 갔다 오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요? 야 이게 이렇게 배 띄워서 가시는 거 어디를 가세요 지금? 김어장을 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힘들게 가요. 경운기 저기다 갖다 놓고 또 물 들어오니까 또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붙잡고 갔다 올 때까지 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김 양식장이 있는 바다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 넌 알 것 없이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요? 먹고 살아야지. 19 꽃다운 나이에 아내는 무엇에 홀려 이 고생스러운 바다로 시집 왔을까요? 잘생겼다고요. 잘생겼으니까 일찍 따로 와서 살죠. 그래서 30년 넘게. 처음엔 물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다는 아내. 서울 아가씨가 시집 와서 진짜 우리 아저씨 따로 와가지고 못 살 것 같더라고. 물만 봐도 물 막 졸졸졸 내려가니까 그것만 봐도 막 어지럽고 멀미 나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서 살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삶은 때론 기적 같아서
거친 바람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내는 걸작품인 김 덕분에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야가 또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해 태우는 사람은 따로, 쭈꾸미 잡는 사람 따로, 꽃게 잡는 사람 따로. 근데 우리는 해태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 맞는 것 같아요. 바다의 이끼라 해서 해태라 불리는 김수확은 추운 겨울에만 가능합니다. 괜찮네요. 작년보다 나아요. 김이 이렇게 좋아요. 김 좋습니다. 김이요. 고마워요. 돈이 많아요. 돈 버는 게 좋지. 그지 송이야. 김 많이 나올 때가 행복하죠. 예, 들어보면 아, 알아요. 이렇게. 김이 이게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좋아요, 마음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얀 줄무늬가 보입니다. 성장판이라 그래갖고 얘가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미생물 같은 이런 걸 먹고 자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촌에서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빨 나왔다고 해요. 애기도 이빨 나오듯이 이빨 나왔다고 해요.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손을 넣어야 하지만 잘 자라주는 김 덕분에 추위를 잊어버립니다. 추운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걸로 돈이잖아. 생애를 이걸로 생업을 유지를 하니까. 예, 추워도 이런 게 좋아요. 계속 우리는 1년 12달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종이야, 송아버지 수고해요. 강이라 수고해. 바다에서 김을 수확해 돌아오는 길 부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네요, 우리 아들. 아, 우리 둘째 그래. 아들이요, 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정철 씨입니다. 채취를 해갖고 오면은요, 이제. 바다에 있는 배에 있는 김을요, 저희 공장까지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들이 김 양식업을 돕고 있는 것이죠. 바다의 김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공정을 거친다는데요. 이제 김이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망으로 따고 왔을 때 이제 여기 1차적으로 바닷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물하고 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을 또 세척을 하는 과정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배합하고 세척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옛날에는 좀 싫어했어요. 그냥 힘드신 일을 하셨으니까 좀 많이 힘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큰 도움을 못 해드려도 이제 저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하니까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아내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일들이라죠. 아, 바다에서 아까 채취했잖아요. 채취해가지고 와서 그 탱크에다 부어서 짠물로 씻어요. 씻어가지고 1차 과정 씻어서 이제 2차 과정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숙성을 해 갈아요. 김을 갈아서 숙성을 해서 저 위에서 저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떠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완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월이 좋아진 덕에 김 생산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할 때는 제가 송김 할 때는 12솥밖에 못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기계가 하루에 한 4,000솥이 나와요.
해가 뜨면 부부는 또 바다로 향하겠지요. 겨울바다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어쩌면 바다가 우리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가 아닐까요? 올해도 참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내가 악기에다가 정민이니까 이제 내 해입니다, 내 해. 2017년에 항상 행복만 들어오기, 복만 들어오고 나가지고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이내한 순정만 허리. 옛날부터 마을에서 뭐 하던 게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김 채취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김 딸 때가. 그지 송이야. 그래 우려. 네 그래. 올라. 네 그래.